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해외 성도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기쁨으로 신앙생활합시다. 이들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개인적인 신앙 색깔에 따라서 다 그렇게 다양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주의 영성 신학자 게리 토마스는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에서 다양한 영성의 색깔에 대해서 아홉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홉 가지 영성을 보면 자연주의 영성, 감각주의 영성, 전통주의 영성, 금욕주의 영성, 행동주의 영성, 박애주의 영성, 열정주의 영성, 묵상주의 영성, 지성주의 영성이 있다. 그렇게 아홉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우리 생각하고는 영성 이것이 다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반증하느냐 하면 서로가 다 신앙의 색깔이 그렇게 다 다르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서로 다른 것 보고 틀린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면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 그야말로 결국 공동체가 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그렇게 보고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고 비판하지 말고 복음적으로 그렇게 품는 그릇이다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그것이 무슨 뜻이냐? 주를 위해 사는 삶은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품을 수가 있다. 유명한 문학가지요. 톨스토이. 여러분 잘 아는 톨스토이는 비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허물이 될 이야기는 듣지도 말고 비판해야 될 이야기는 기억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좋은 점만 보려고 노력해라. 그것으로 부족한 점을 다 소화해버려라. 그것이 제일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의 표현을 하면 복음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복음적인 생각으로 복음적인 마음으로 수용을 그렇게 하고 품어주라. 아멘.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이 주위에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 가정에서도 일어난 일들,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복음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적인 사람은 사람을 다 품어줍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절대로 원수 맺고 당짓고 그야말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게 해서 계략을 짜고 그런 짓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결국은 다 망합니다. 짓게 다 넘어가요. 복음적인 사람은요 모두 수용하고 품어줍니다.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인기가 좋지요. 품어주지요. 용서해 주지요. 피스메이커 하지요. 서로 하나 되게 하지요. 뭐 결국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니까요. 그러니까 최고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그 어느 모임이든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열매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영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복음적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영적 본질입니다. 영적 본질이 뭐냐?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본질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에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영적 본질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나라 본질을 알고 거기에 모든 성도들이 한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원리스 하지 말라 그래도 다 자연스럽게 원리스 되게 돼요. 원리스. 하나가 됩니다.
우리 형제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여러분이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데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지금요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런 편지를 쓴 이유는 로마 교회가 구원을 받고 교회를 세워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초대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많았어요. 서로 하도 비판을 많이 하고 서로 비난하고 당짓고 하니까 비판하지 말라 라는 메시지. 그때나 지금이나 이 교회 안에가요, 교회 안에가 제일 문제가 많아요. 절간 안에는 문제 없어요. 천주교 문제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종교도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 성경들 하는 기독교에만 이런 사단이 들어와서 이간을 시켜서 많은 문제들이 초대교회는 지금도 있죠.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주를 위한 삶을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서로 비판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저 사람이 이렇다, 저 사람, 이 교회 안에서 보면 전부 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지구촌에 이렇게 다양한 모임이 없어요. 어느 모임이든지 수준이 비슷하고 문화가 비슷하고 그저 나이가 비슷하고 또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은 모이지 이렇게 그냥 말로 천차만별이에요. 그냥 나이, 학벌, 형편, 수준, 문화 다 틀린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안 맞아. 다 같은 게 하나도 없어. 다 달라. 다른 거를 가지고 틀린다고 자꾸 비판하니까 바울이 그러자 비판하지 마라. 교회는요 비판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아멘. 비판하지 않는 기본이에요. 기본. 자 이제는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냐 서로 부딪힐 것, 거칠 것 그런 두지 마라. 조심해라. 어린아이가 맞지만 어린아이 칼이 있다. 어린아이가 만지면 안 되는 위험한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치워버리듯이. 믿음 약한 사람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시험 들 일이 있거든. 그런 거는 아 치워버려라. 시험 들 일 없게끔 만들어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서론에 매이지 않고 영적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 영적 본질을 붙잡는 이것을 강조했어요. 영계 모든 성도는 오늘 예를 영적 본질을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17절 봅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의와 평강과 희락. 자,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렇게 답하라는 얘기예요. 성령 안에서 주어진 의와 평강과 희락. 이 메시지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고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다 그랬어요. 의의 나라, 의. 로마서가 강조하는 주제가 뭐냐? 이 성경 66권 중에서 이 로마서가 가장 진리를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그래서 이 대형 박물관 관장이 로마서 8장 한 장만 원본이 있으면 대형 박물관과 바꾸겠다 할 정도로 로마서가 중요해요. 이 로마서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뭐냐? 의예요. 의를 말합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요 단순히 세상에 말하는 사회 정의를 말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의 개념이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이게 의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어떤 관계가 되어 있냐, 얼마나 대화하고 얼마나 속삭이고 얼마나 음성 듣고 얼마나 서로 이렇게 영적인 소통 되어지고 있나, 이게 의예요. 의, 성경이 말하는 의. 그래서 바울의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강조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 되어줄 수 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 영적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를 믿어줘야 돼. 자, 예언계 모든 성도들은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성경 구절을 댈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사단이 역사하네. 그래야 문제 해결돼. 입으로만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고 오만 짓을 다해. 그거는요, 예수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순간에 흑암은 물러가게 됐어요. 모든 게 물러가. 제가 아침에 우리 교육자 회의하면서 간단히 말씀드리신다면은, 오늘 어젯밤 꿈에 말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어마어마한 대작이 확 많은 사람들이 모인 어마어마한 그런 장면에서 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제가 제 잠재 속에 있었던가 봐요. 베너라는 영화를 봤는데 베너라는 영화가 어마어마한 대작이잖아요. 그 베너 영화를 영화 속에 마지막 크라이막스 쫙 나올 때 그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외치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꿈을 꿔서 여러분이요, 이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마지막 크라이막스 문제가 왔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 고백이 나오는 순간에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흑암 모든 흑암이 물러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같다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요.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는다는 얘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 66권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100독했다 1000독했다 중요한 게, 신학을 했다 안 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영혼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는 아버지께 못 가. 아버지를 몰라. 아버지를 몰라. 지금 조금 전에 내가 보고 받으니까 지금 이 앞에 교회 앞에 이브이브 마치고 나가는데 신천지가 나와, 두 여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막 신천지만이 진리라고, 신천지 내용이 뭐냐 보니까 신천지만이 진리고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미쳤다 미쳐서. 이만희가 재림 예수래. 그러면서 생명 그리고 수십만 명이. 여기 우리 수천 명밖에 안 모이는데 수십만 명이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진리는 신천지라고 이러고 지금 입구에 서가지고 종이 나눠주는데 내용이 뭐냐 보니까 그 내용들이 이만희가 재림 예수입니까? 이씨가? 늙은 시골 할아버지가? 늙고 젊고 시골이 문제 아니에요. 성경을 벗어나버리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보니까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저 영이 확 허감이 이단 영이 돌아버리니까 저걸 생명 걸고 믿어. 여러분 열심도 아니요. 열심이 특심이요 저 사람들. 진리를 모르니까. 자, 세상의 이 진리가 뭐고 세상의 정의가 뭡니까? 의. 이걸 지금 분쟁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야가 서로 분쟁합니다. 지금 보수 진보가 서로 막 그렇게 나누어서 서로 자신의 이 신념이 정의라고 그렇게 서로 막 그냥 주장을 합니다. 인간의 정의라는 것은요, 지극히 상대적이에요. 이 파스칼이 방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레네 산맥에서 이쪽의 정의가 저쪽에서는 불의가 되는 것이다. 이쪽엔 정의인데 저쪽 가면 불의야. 인간적 정의의 실상.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의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나면 다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이 의라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가를 시작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가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가 중요한 거다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뭐가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걸 탁 여러분 언제나 질문해 봐야 돼.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니까. 나는 좌파다 우파다가 나는 진보다 보수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기뻐하실까? 아멘? 그래 돼야지 여러분이요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질문을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바로 의의 삶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하죠? 평강이다 그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어렵다 하심을 얻고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평강이요, 평강.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된 사람의 특징은요, 평안이에요. 이사야 9장 6절로 7절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평강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고 평강에 대하면 무궁하시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평안해야지.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이유든 막 내가 일을 많이 해서 나 막 너무 힘들고 너나 불안 가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사람 아니에요. 지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사람 특징.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평안.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뭐를 넘쳐야 돼요? 평안 넘치. 내 영혼 같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여러분의 찬양 소리가 막 천사들이 쫙 오는 그런 느낌. 2부 때도 마찬가지. 2부 때, 3부 때보다 더 좋아서. 자, 오는데요. 이야. 여러분이요, 이 찬양이 여러분 영혼 속에 불러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 내 영혼 평안해. 뭐가 그래 불안합니까? 뭐가 그래 불만이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세상 욕심이 많아요? 세상 욕심 많은 많을수록 이 평안 빼앗겨버려. 사단이 빼앗겨. 딱 뺏어 가버려. 늘 불안해. 나, 내 영혼 불안해. 늘 불안해. 내 인생 불만이야. 늘 불만해. 내 영혼 평안이 안 돼요. 뺏겼으면 사단에게. 그래서 의와 평강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희락이라 희락. 희락의 나라다. 희락이 뭐예요? 희락. 기쁠 일자, 기쁠 낙자. 기쁨이에요, 기쁨. 희락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의 특징이 바로 뭐냐? 기쁨이에요. 늘 감사와 기쁨이에요. 기쁨이 넘쳐. 이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뭐요?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해. 이 기쁨이야. 이어지는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강조해서 환난 중에 환난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가정에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직장 다니며 고민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사업하면서 어려움 온 사람 어디 있어요? 육체 가지고 살아가는 그날까지 늘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엄청난 환난 닥쳤어. 이부 때 보니까 30년 무속 생활 했던, 무속인 생활 했던 사람이 이번 주에 법당 다 헐고 오늘 이부 예배 등록했어. 김정숙 씨라고. 이름이 누가 비싼데 등록을 했더라고. 그런데 등록 30년 만에, 30년 무속 생활 하다가 우리 무속팀들이 3년을 찾아갔어. 온갖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온갖 욕을 다 흘려도 계속 찾아갔어. 그 전도사 대단합니다. 무속 담당 전도사. 그 팀들이 대단해요. 그 법당을 허는데 말이에요. 추룩, 자기 추룩까지 하고 추룩, 한 추룩을 싣고, 그 다음에 뭐 팀들이 다 있어. 그 팀들 수십 명이야. 그 무속 팀들이. 그냥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막 같이 끌어. 전부 다 그 법당에 막 이 부처 막 이것들 다 끌어가 전부 다 쏟아. 다 집어넣고 오늘 왔다. 이부 때 앉아있다. 얼마나 모습이 불안한 모습인지. 웃지도 울지도 않고 멍 때리고 있더라고. 그분을 보면서 야 정말 30년 무수한 얼굴에 표가 나. 얼굴에 흔들이 막 섰고 맞아. 모습이 그냥 아무 감각 없는. 거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어요? 무슨 희락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말이죠. 이단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무속에 빠지지 않고, 우상 종교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이 이렇게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그랬어. 환난. 근심, 걱정, 문제, 돈 문제, 사랑관계 문제, 무슨 여러분의 여러 가지 갈등, 인간관계 없는 사람 없어요. 바울은 막 핍박을 엄청 받으면서도 환난 중에도 내가 즐거워한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들도 즐거워해라. 주 안에서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해 주어진 이 구원의 감격, 이 축복 절대로 빼앗기지 말길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유로든 기쁨이 사라진 분이 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기쁨이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진 분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빌립보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를 소리내 읽고 묵상하면서 읽고 그것도 안 되면 다시 손으로 써보세요. 빌립보서를 읽고 그 묵상해보면요. 빌립보서가 뭐냐? 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기쁨의 서신이에요. 실학의 복음이 아주 구체적으로 담겨진 말씀이요. 빌립보 1장 18절은 감옥 안에 있는데,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혔는데, 그리스도가 전파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시기 질투해가지고, 막 그냥 라이벌들이 막 바울이 감옥 갇혔다. 야, 우리가 이때 우리가 전화 복음 전하자. 막 전한 그 모습을. 그래 말이야. 나는 갇혀있지만, 누구들이 이러나 저러나 복음을 증거한다 그래 나는 기뻐한다. 시기 질투하지 않고 기뻐한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여러분 복음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오죠? 나 자유 얻었네. 이게 자유한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혀있던지 어디에 있던지 상관없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1절 4절만 불러봅시다. 자, 박수 치면 불러봅시다. 나 자유 너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우리 자유 얻었네. 그 말씀 주 말씀하신 일을 죄 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요. 교회 나올 때만 기뻐하지 말고, 교회 나올 때만 평안하지 말고, 교회 나올 때만 그렇게 여러분 즐거워하지 말고,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잔치하시기 바랍니다. 늘 천국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교회 나올 때는 그냥, 교회 나올 때는 의 옷 입고 나왔다가 집에 가지만 벗어버리고 그냥. 응? 벗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 본질을 여러분 분명히 붙잡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이 비밀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 일을 이래 힘쓰나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응? 보통 교인들 중에는 보면, 아이고, 막 인간들 다 필요 없어.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알면 돼. 막 그것도 틀린 거 아니지만 틀렸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십자가 보세요. 하나님 종으로 하나님과, 횡으로 사람과, 아멘? 이 관계가 다 십자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사람들 앞에 칭찬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정하는, 자,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향기가 나는, 정말 사명 있는, 정말 복음의 열정 있는, 정말 영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다.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한 사람이다. 정말 보배다 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이름도 빛도 없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이게 중요해요. 그 직장에서도요, 직장에서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져 하는 거는 종교예요. 되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아야 무슨 뭐 영향력을 입힐 거 아니에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여러분의 주어진 현장 전부 불신자판이에요. 그냥 불신자밖에, 여러분처럼 복음 아는 사람 이런 직장에 누가 있어요? 양심에 손을 놓고 생각해봐 좀. 내 직장에 나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영적 진리를 알고, 영적인 거 알고, 영적인 거 알고, 영적인 거 몰라요. 사람들은 기껏해 정신적인 건 알아. 영적인 거 몰라요. 영적인 뭐, 영적 존재인 줄 모른다니까요. 사람 영적 존재인데 영적인 걸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딱 빛이야, 별이야, 스타야.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주어졌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머지에 뭐 여러분이 밤새도록 금식기도 절해본들 하나님 들어주냐 말이요. 안 들어주는 거 아시잖아요. 처음 한 증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 들어줍니까? 구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 구하는 거 물질, 건강, 뭐 출세, 성공, 행복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이 어마어마한 축복, 이걸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존재가 돼야 많이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여러분 사람을 세워주는 존재 되기 바랍니다. 사람 인정하고 세워주고, 이거 피스메이커예요. 그렇게 잘 세워주세요.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의 칭찬받는 성경적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야 돼. 어디 가든지 간에 빛을 발해. 빛이야, 그냥. 어둠이 물러가. 이렇게 살면.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대부분이 보면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그냥 잔재들하고, 그냥 아이들하고 스트레스가 많아. 막 상처 주고 상처 받고, 그냥. 특별히 티네이저 10대들, 이 지금 사춘기 때는 아이들 막 이유 없는 반항하죠. 그 부모들이 힘들어. 그 매 싸웁니다. 그래서 집에 교회 배드리고 막 다락방 가고 막 아이들 막 엉망해놓고 막 그냥 화를 내고 싸우고. 이 보통 문제 아니거든. 그러면 이 신앙 다 영적인 문제, 아이들 뭔 영향 미치겠어요?
부모 보고 배울 건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아이들이 뭘 배우겠냐고. 달병 갔다고 신경 질라고 화내고 막 지적하고 따지고 싸우면 그 아이들이 뭐 영향 받겠냐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그렇게 언제까지 살겠냐고. 유명한 루이스 페리턴 트레이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받지 않고 10대 자녀와 싸우는 법. 열받지 않고 10대 자녀들 싸우는 법을 말했는데요. 자, 부모들이 하지 말아야 할 8가지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먼저 판단하지 마라.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봐라. 미리 비판하지 말라. 자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말해라. 먼저 열받지 마라. 부모가 감정적이면 아이도 감정적이 된다. 미리 준비하지 마라. 그냥 놔두고 아이가 멋지게 문제를 풀기를 기다려준다. 기회를 준다. 먼저 물어보지 마라. 아이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미리 걱정하지 마라. 부모가 믿어줄 때 아이는 책임을 다한다. 먼저 단정 짓지 마라. 언쟁만 생긴다. 아이가 성장했다는 걸 외면하지 마라. 자녀는 독립적인 인격체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부모와 자녀 간에 이 언약적 체질이 이루어져요. 부모가 복음적 체질 되면요, 이거 다 해결돼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 문제 아니라 교회 안에도 성도 간에 이런 자세가 정말 필요해요. 상대방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주고 지지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의 약점이 뭐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다른 교회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가 온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런 뭐 정제하고 막 그렇게 막 온갖 외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많지 않아요. 대부분 새가족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 있다 왔다 치더라도 교회 조직 속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조직 속 일을 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처음이에요. 처음을 하니까 교회 심지어 교회에 막 중요한 직분들도 처음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면 생전 처음이라. 어떤 데 물어봐요. 장로 김 장로니 이 태어나서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면 순수한 건 좋으나 교회를 몰라. 교회 흐름을 잘 몰라. 모르다 보니까 내가 참 기다려줄 때 많아요. 내 성질 급한 내가 말이요. 때로는 몇 년씩 기다립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말 못 알아들어요. 말해도. 지적한다 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요. 그럼 한 몇 년 지나면 깨달고 고백해요. 목사님 대단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몰라요. 성장하기까지 기다려주는, 그리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주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집안 자녀도 마찬가지. 칭찬을 자녀들도 많이 해줘야 돼요. 지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거 하면 상처 받아. 여러분 계속 칭찬 격려해줘야 그게 다 치유됩니다. 성동안에도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상대방의 믿음이 성장을 잘 기다려 격려해주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자, 이번 주 이제 보세요. 지금 32주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10월 달 행사가 다양합니다. 지금 행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주보에 나와 있지만 전교인 다음 주부터 식사할 때죠. 야외 카페 운영, 뭐 예원 걸그림 잔치, 프리마켓, 벼룩시장, 족구대회, 뭐 감사 찬양 페스티벌 등등 10월 한 달 계속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는 핵심 이유가 뭐예요? 원리스입니다. 원리스. 예원 공동체가 모든 분야에 하나 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남전도에는 뭐 족구한 족구, 오늘부터 시작한다네. 족구한다. 족구 왜 하냐?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스. 싸우면 안 돼. 보니까 뭐 그것 때문에 뭐 맞니 안 맞니 막 그냥 막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교회를 몰라가지고 막 그냥 막 뒤에 들고 막 분정하는 분도 있다 그래. 왜 하는지도 몰라. 족구를 왜 하는지. 세상 사람들처럼 막 기어이 내가 저 컵을 우선 그 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리스. 아멘. 원리스. 뭘 하든지 원리스. 원리스 되지 않는 거는 다 가짜예요. 주 안에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원리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원교회에 대한
입소문이 많이 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뭐 노인 어르신들이 초청해서 1년에 한 번씩 큰 잔치하죠. 렘넌트들을 청소년 초청해서 큰 잔치하죠. 그 다음에 지금 해외에서 온 다민족들 초청해 큰 잔치하죠. 이런 메이저 세 단 이 행사를 통해서 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언에 대한 이 입소문이 잘 나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지역사회에 사람들이 보는 시각 칭찬받는 교회 돼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지역민들 위해 섬기고 그렇게 복음 전가하니까 이야 저분들 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래서 인디라 일컬을 받았다 그랬어.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저분들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야. 아멘. 전신에 싸우는 교회들이 주위에 많은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정말로 이 초대교회 안디옥 같은 교회다. 우리 영계의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멋지게 사세요. 멋지게 멋지게 신나게 멋지게 사세요. 저는 삶의 목표입니다. 뭐 구질구질하게 뭐 이래저래 잡혀가지고 뭐 온갖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싫어합니다. 아주 심플 라이프 그냥 그리스도 누리며 살자. 아멘. 얼마나 살겠다고 인상 써가면서 고민해가면서 걱정하면서 온갖 염려 다 해가면서 온갖 회의 그럴 거 뭐 필요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좀 심플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사세요. 멋지게 곰팡나는 냄새 푹푹 풍기도 그냥 막 썩은 냄새는 그런 삶 살지 말고 볼 때마다 새롭게 느끼잖아. 아멘. 새롭게 새롭게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영계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교회가 소문이 잘 그렇게 나고 하나님 기쁘시가는 사역적 열매를 풍성히 맺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즘 우리 단체가 뭐 CVDIP 하죠. CVDIP 이래가지고 뭐 애들부터 CVDIP 다 그러는데 요즘 새로 또 나와서 LVTNPO 다 나왔어요. 어떤 분은 그래. 아이고 왜 자꾸 영어가 자꾸 나오느냐. 나도 영어 잘 못해요. 그런데 유 목사님이 영어 단어 좀 알아요. 한때는 뭐 영어 사진을 다 외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용어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사실 영어 사전은 단어는 많이 확실히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데 말은 한 마리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식당을 가면 가만 앉아 있어. 비서 영어 하는 비서 올 때까지 가만 앉아 있어. 영어 좀 해라. 가만 있어 이렇게. 영어 단어 그래 말이 막 영어 못하나 가만 있어 이제. 그런데 전체 이 흐름을 전체 흐름을 이렇게 요약해서 이 유목사님이 영어 단어를 만들어가 전달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 단체가 사용한 단어 속에는 뭐가 있냐? 언제나 이 영적 의미가 있어요.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희들부터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CVDIP 같이 이렇게 외워야 돼. 영어 메시지가 있으니까 메시지. 그래서 L이 뭐냐? 레버리지. 레버리지가 뭐냐? 지렛대면 지렛대. 무거운 이 어떤 이런 물건들을 쉽게 움직일 옮길 수 있는 게 지렛대잖아요. 지렛대.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무겁고 힘든 것을 그리스도가 지렛대가 돼. 지렛대. 그리스도가 지렛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레버리지 돼 가지고 그냥 좀 이렇게 쉽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살아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 쉬운 거 아닙니다. 각인 뿌리 체질 완전히 꿈에도 그리스도가 나와요. 꿈에도 무의식 속에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이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쉽게 살아요. 하나님 어렵게 안 만듭니다. 하나님이 무슨 여러분 뭐 힘들게 살게 만듭니까? 힘든 환경 창세기 3장에 태어났기 때문에 힘든 일 환경이 많아요. 누구나 있어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뽑히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니까. 여기서 참 평강 누려야 된다. 그게 우리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특권. V가 뭐냐? 베슬에 베슬. 베슬이 뭐냐? 그릇이 그릇.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영적 큰 그릇 되라 이 말. 그릇이 그릇이 뭐 같은 그릇입니까? 이 여러분 이 종발이 그릇, 큰 그릇, 흙그릇, 금그릇, 개밥그릇 있고 그릇은 그릇인데 그릇 따라 다 달라요. 자 여러분은 영적 큰 그릇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뱃살 그릇 우리는 뭐요? 어떤 큰 그릇? 렘넌트 키우는 큰 그릇.
우리 희망은 후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는요, 앞으로 렘넌트가 만 명이 넘는 교회 돼야 돼요. 태영아, 유아, 유치, 유년, 소년,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정년까지 쫙 그냥 청소년들 확 나야 돼요. 어른들은 뭐냐? 우리 발판이에요, 발판. 그 렘넌트를 잘 하나 키워주는 발판. 그런 그릇, 그 정도 그릇 돼야 돼.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그릇 되게 해야죠, 없어서. 그럼 다 끝나버려요. 남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 뭐냐? T가 뭐냐? 트랜스미션, 변화죠, 변화. 변화. 잘못 갖게 된 거 빨리빨리 깨세요. 옛 털 벗어버리세요. 뭐 옷을 그래 10년씩 입고 있습니까? 벗어버렸어. 아까워가지고 꾸며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새 거 갈아입어, 새 거. 아멘. 그런 것도 중요해요. 옛 털 벗는 사람들은요, 이것도 습관적으로 오래 입은 옷 딱 보고 버리세요. 그냥 두고 주세요. 응? 바자회 가도 빨리 줘버려, 그냥. 그리고 새 거 입어, 새 거. 돈이 어디 있냐? 은행에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확 자꾸 새롭게 하라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것도 새로워야 된다니까. 변화, 변화. 자꾸 각인된 거 바꾸세요. 새롭게, 날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치유. 이게 자꾸 일어나야 돼요, 이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날로 새롭게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이 변화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애니 뭐냐? 노바디, 노바디가 무슨 뜻이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아무도 하지 않는 일. 아무도 못한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뭡니까? 절대 언약 붙잡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인생 작품이. 아무도 못 만들어. 나만이 만들 수 있는 인생 작품이 여러분 현장에 주어졌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교회 현장에 내게 준 인생 작품. 그 저는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이 평생 자랑할 수 있는, 평생 간증할 수 있는 인생 작품들 만드는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예요. 전 아무도 못해요. 렘넌트 세우는 응답, 이게 뭡니까? 인생 기념 작품의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 작품을 노바드 아무도 못하는 거 하나님 하게 내 현장에서. 그러나 플랫폼이 뭐냐? 사람도 모이는 거잖아요. 모이는 우리 교회가 시대적 제약 맞고 세상 살리는 플랫폼이 돼야 돼. 교회가 이 예원교회가 이 강서구 등촌동 이 서울 수도권에 그야말로 구원의 교로 작정된 자들이 몰려오는 영적 플랫폼. 서울역에 사람들이 지방 가려면 절로 가잖아요. 이 공항 가려면 비행기 타고 해외 가려면 저 김포공항으로 저 인천공항으로 와 가잖아요. 그게 플랫폼이요. 이 영교가 어떤 교회냐? 구원학교로 작성자들이 몰려오는 영적 플랫폼.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러분 가정의 지역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미션홈. 여러분 직장의 사람들 전부 여러분 영적 플랫폼이 돼야 돼. 그 말이에요, 플랫폼. 그 다음에 뭡니까? 아웃소싱. 아웃소싱이라는 말은 기업 용어예요. 기업에서 오단을 받으면 다른 외주를 주는 것을 이 아웃소싱을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을 줘야지 이게. 이게 선교예요, 선교.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세상 사람도 허감 문화에 잡혀있습니다. 귀신 문화에 잡혀있어요. 이단에 잡혀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 떠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아웃소싱. 이걸 선교, 이 선교, 복음 운동을 우리 후대에 제대로 전달해서 뭐요? 지역, 민족, 세계로 확산해 나가는 이런 기도를 하고 이 일에 한번 동참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사용하시는가? 내 틀을 벗어야 돼요. 아멘.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내 선입견 편견 다 내려놓고 그렇게 여러분이 영적 본질을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이 가장 멋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삶, 가장 축복된 것. 이를 위해서 서론을 양보해야 됩니다. 서론. 눈에 보이는 거. 아시겠어요? 세상 욕심 다 내려놔야 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려고 그러면 서론 내려놔야 돼요. 옛틀을 벗어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이걸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 서로 서로에게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본문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더 번창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번창케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사업에 가장 선두에 서서 응답받는 영적 선두 주자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